소나무는 솔이라고도 합니다. 속담에 솔 심어 정자라 함은 앞날의 성공이 까마득하다는 뜻입니다. 소나무는 소나무가에 딸린 늘 푸른 큰키나무로 껍질은 검붉은 비닐꼴이며 잎은 바늘꼴로 두 잎이 모여 납니다. 5월에 꽃이 피며 열매는 솔방울이라 하는데 9월에서 11월에 익습니다. 나무는 예부터 건축재, 침목, 지구재, 뗄감 등으로 쓰고 송지는 약용, 공업용으로 씁니다. 한자는 송목, 송숙, 육송이라 합니다. 소나무 관련 속담에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도 기뻐한다 라고 하면 자기 동류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못된 소나무 솔방울만 무성하다 라고 있는데 들어본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속담을 나그네는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이리 말한 것에 속셈을 넌지시 알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소나무를 어떤 용도로 쓰려는 제목감으로 볼 때 솔방울이 많이 달린 소나무는 쭉쭉 뻗지 않고 구불구불 줄기가 휘며 잔가지가 무성하기에 그리 말했을 것입니다. 실제 솔방울이 유독 많이 달리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비교하지 않고서 부근의 솔밭에서 관찰하면 분명히 솔방울이 많이 달리는 소나무는 제목감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많이 달린 솔방울은 크기가 여느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렇듯 솔방울을 많이 단 소나무도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으면 보는 재미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흰 줄기와 많은 가지가 제멋대로 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나무를 두고 종종 말합니다. 제 멋대로 자라야 나무다 라고 말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나무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실수, 즉 농사꾼들이 생업을 목적으로 키우는 나무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들은 수확량을 높이려고 일을 수월하게 하려는 등 여타 구실로 사람이 먹는 열매가 달리는 나무를 최병신나무로 만듭니다. 이리 말하면 그들이야 듣기 싫겠으나 이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 나무를 제멋대로 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조경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연에서의 모든 나무는 제 멋대로입니다. 제 멋대로이기에 자연에서 보는 이같이 솔방울이 무성하게 달려 옛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이런 소나무도 나그네 눈에는 아름다운 솔의 하나입니다. 어린 솔방울로 술을 담으면 훌륭한 약술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7, 8월경에 솔방울이 밤톨 정도 파릇하게 커졌을 때 따다가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나서 재료에 두세 배 정도 술을 붓고 밀봉을 합니다. 2, 3개월 후면 숙성이 되고요. 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설탕을 넣으면 발효가스가 생겨 그릇이나 용기가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솔방울술은 소화불량, 수족에 힘이 없을 때 각기병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학생각 2022년 3월 10일 달밤 말레이에서